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 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사대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의 삶과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비람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도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거대한 바위들은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옛부터 인생 가운데 거대한 바위, 다시 말해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 혹은 자신의 소원을 마음껏 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제사하고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뭔가 재료가 필요할 때는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쪼개어서 가차없이 부숴버리고 불을 떼기도 하고 그 우상을 갖고 음식을 해먹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상을 피난처로 삼은 이방 민족들을 조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39절 말씀은 바로 그 우상들을 조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 임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 대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의 신들이 바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신들 자는 것이 아니냐, 너희 신을 깨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롱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도우라고 해봐라.
멸망이 가까웠는데 바로 그 우상들에게 피난처를 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롱하신 이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바로 생사화복의 정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혀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의 별 볼 일 없는 그 우상들, 당신과 언약 맺은 백성들도 아니고 어쩌면 구원의 백성들도 아닌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 그 우상들에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노를 바라시는 것일까? 사실 이 귀한 말씀에 기록하기조차도 아까울 만큼 그 우상들은 헛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보시면서 자신, 바로 당신께서 당신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또 내가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서는 이런 저희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밖에 없기에 따라서 우상들에게 당신의 찬양과 영광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참을 수 없으시죠. 그리고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 우상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의 인생이 말년에 가서는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온 땅을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꿔버리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에서 우상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뺏기다 보니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일단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도이건 아니건 간에 바로 그 우상을 섬긴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바로 그 인생 가운데서 그의 어떤 그 나라와 그 역사 가운데서 걷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조롱받는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그 더러운 사단과 음란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 그들에게 수치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나를 유혹하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죠. 그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여호야다 자신을 끌어주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가 신하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유다 땅에서 이어져 왔던 그 우상 숭배를 다시 섬기게 됐는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우상의 그 뿌리 깊은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들과 또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평생 어쩌면 해야 될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을 대적하며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양재이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 다 낭독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이 헛된 말씀이 아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즉 이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강력한 경고가 바로 여기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생명과 풍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을 때는 생명의 땅에서 살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이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그 거대한 역사 현장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리고 이런 말씀, 이런 모세의 어떤 가르침은 인생에서 어려움이 다가와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또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다라고 느껴야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어떻게 이 하루하루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오는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제 월요일날 보통 안식을 하죠. 안식하는 날을 갖지만 사실 모든 교육자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월요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아내를 출근시키고 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그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만삭이 되어가는 그 아내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빨래 또 설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전을 보내고 나면 왜 이렇게 유치원에서 아이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집안일 마치고 조금 쉴까 하면 아이가 벌써 들이닥쳐서 아빠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죽어라 놀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 좀 놀아주고 씻기고 나면 또 아내가 퇴근합니다. 아 정말로 이렇게 만삭인 아내가 힘겨워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또 아내 위해서 저녁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좀 쉬게 될 때 근데 그렇게 녹초가 될 때쯤에 제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짜증도 나고 그리고 화도 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왜 이렇게 쉴 시간이 없을까라는 이런 불만들이 제 안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많은 성도분들께는 또 많은 미혼인 청년들에게는 결혼해서 헌신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내와 가정,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헌신해야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지켜진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정작 그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의 안 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올라올 때는 그게 정말 제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 순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제 스스로 어떤 제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TV를 보거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제가 선포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 그 쓴뿌리가 내려가고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저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아내와 아이가 정말 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느끼는 거 하나,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짜증스럽고 불만스럽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다 드러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때 가정은 어찌 보면 생명의 땅이지만 지옥보다 더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가정 사역도 사역이고 이 생명의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진짜 가나안 땅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가나안 땅보다도 지금의 현재가 더 어렵고 힘든 땅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불 꺼지면 다 잤을 거 아닙니까? 전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불이 꺼지면 그래야 그나마 저질러뒀던 죄악이 멈추고 그들이 뭐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현 시점은 과거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고 24시간 사이버상과 미디어상에서 수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 시점이 더 치열한 우상들과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더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이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날 정말 모두 경험하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물가에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너무나 분노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분냄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 징계가 무엇이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질 거라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 가장 가슴이 아팠을 사람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40년 이상 정말 목이 곧고 반역을 입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늘 중보하며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말씀드리곤데 여러분, 그것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무한한 인생,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그 시점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모세에게 더 축복이고 은혜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품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서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모든 뜻은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양재 2부의 모든 성도님들, 제가 모르는 인생의 아픔들, 어려움들, 근데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나에게 은혜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바로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말 화요 성령 집회를 섬기고 9시 30분까지 이렇게
늦지막히 섬기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께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간 것을 알고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다른 거 하다가 이런 소식 들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화요성령집회 열심으로 섬기고 집에 돌아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 왜 이런 소식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정말 제 탄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수술 받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그 고난, 우리 가족이 겪었었던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도 올렸지만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도 계속 올려드렸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저녁마다 늘 누워서 TV 즐겨보시고 교회는 다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어머니신데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저녁 10시 이후면 어머니 TV도 안 보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일찍 주무시게 됐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통화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또 어머니께 전화했을 때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기도해주면 어머니 입술에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받으시는 그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 가족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화건하건데 만약에 그 비극, 그 어려운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더 훨씬 뒤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극이고 징벌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모세를 향한 축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와 같은 입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이 뜻을 이뤄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이 뜻을 이루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정과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양재이브의 모든 성도분들과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실체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상을 자꾸 허용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칼날을 세우고 그 우상을 내리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아버지 타락한 문화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으며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재 2부의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려 더러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든 헛된 우상들과 음란한 문화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양재이부 새벽 기도에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가족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칼날을 세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검사와 성령의 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주님께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요 아버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심을 믿겠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것이 얼마나 늘 사랑이고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힘들고 어렵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바꿔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라고 아버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향한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일 수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 정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임을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정말 주님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진짜 복임을 아버지 늘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하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일이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지금 많은 대치 국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혹여나 어떤 희생자가 나오거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리고 저 북역 땅에 진실된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분단의 아픔이 너무나 오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을 분단 국가로 남겨두시렵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단 국가로서 아버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게 아버지 그렇도록 아버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에 굳겠으며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역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들이 이제 아버지 햇빛 가운데 광총을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